세월이 변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정서를 교감하기 힘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의 이야기꾼들이 모여 동화 구현을 위해 나섰는데요. 그 따뜻하고 즐거운 교육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연구, 재창출하는 곳, 한국국화진흥원.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이야기를 새롭게 전하기 위해 아주 뜻깊은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연수 받으러 왔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신규 교육 받으러 왔어요. 이들 모두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가 되기 위해 2박 3일간의 신규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얘기를 전달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오세요라고 할 일은 없을 거라. 그 시간에 인격과 인격의 소위 말해서 인터랙션. 지난 2009년 대구 경북에서 30명으로 출발한 이야기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옛날 선조들의 지혜를 어린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사업으로서 할머니들이 유아 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덧 16년 차를 맞이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 올해는 지난 1, 2월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권역별 면접을 거쳐 총 650명의 예비 이야기 할머니가 선발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심생을 가다듬고 하는 그런 거라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뭐 성향이나 뭐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딱 맞을 것 같으니까 적성에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해서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 광역지역은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되기 위해 지원했는데요. 누가 구수하게 듣기 좋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까 네 얘기했잖아. 네 얘기 좀 더 해봐. 근데 이쪽에서 짰다 했다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이야기가 가진 힘과 재미에 공감한 사람들. 그래서 도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 얘기 아니면 귀신, 그다음에 도깨비.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가 많이 궁금해서 빨리 밤이 오기를 기다렸던. 애기 어렸을 때는 옛날 얘기 들려주냐 아는 거 같아요. 미안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할머니 곁에서 듣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시작하게 된 이야기 할머니. 정희숙 씨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시험에 응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12기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희숙 씨. 매해 전반기와 하반기 각각 심화 교육을 받고 이야기에 대한 안내와 수업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활동 중입니다. 들거지 할 때도 온 걸 놓고 보고 또 걸어갈 때도 외우고 폰에 담아서 외우고 준비가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그 이야기 외우는 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체력적으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난다는 이야기 할머니. 여군들 앞에 또 다른 홍미성군이 나타났어요. 여기를 봐라. 내가 홍미 장군이다. 나를 쏴라. 늘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이지만 이야기 들을 때만큼은 하루하루 성장해 갑니다. 기계를 통한 매스메디어에 대한 어떤 이런 노출이라든지 이런 놀이들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를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동화책으로 보던 게 할머니가 들려주니까 재밌어요. 집에 없는 책은 똑같이 다른 거 얘기해줘서 재밌었어요.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는 것보다 이야기 할머니가 동화책 이야기 들려주는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그냥 나오지 않는 법,
동화구연의 선현 미담이나 역사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만큼 양성교육에서 현장학습은 필수, 역사와 문학은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연과 함께 모든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라는 말에 늘 저도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좋은 정신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게 잘 이렇게 계승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산서원 탐방을 통해 유교문화에 대해 배웠다면 지역 문인의 발자취를 걸으며 삶과 역사 속에 놓인 문학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상해서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그거 뭐 자유롭게 그러셨고 또 우리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손잡고 가르쳐 주셨다고. 2박 3일간의 신규 교육을 마친 이들은 10월까지 원리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긴 평가가 기다리는 만큼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은 진짜 여기 문학관에 와서 제가 너무 깊이 알게 됐고 이걸 보고 다시 청포도니 뭐 이런 시들 광야 이런 걸 쭉 보고 나니까 이렇게 막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따님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교육받았던 그런 게 굉장히 더 고스란히 지금 삶이 배어나왔잖아요. 저희도 이제 새로 자라는 어린 새싹들한테 정말 정신교육 그리고 제대로 된 정서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포근한 품에 안겨 듣던 이야기, 삶의 지혜와 사랑이 함께했던 순간들인데요. 지금 이야기 할머니는 그 마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애들하고 서로 그 따스한 감정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요. 이야기 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도 이제 손주들한테 아기들한테 그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들려주겠습니다.